이곳은 2024년 PGA 투어 RBC 오픈이 열리는 캐나다 앵키스터의 해밀턴 골프 클럽입니다. RBC 캐나다 오픈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유일한 PGA 정규 투어입니다. 이 대회는 1904년에 처음 개최되었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회 취소를 제외하고 캐나다 전역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RBC 캐나다 오픈은 디오픈 챔피언십과 US 오픈에 이어서 PGA 투어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내셔널 오픈 골프 챔피언십입니다. 골프 전설 잭 니클라우스도 세계 4대 메이저를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세 번이나 했지만 캐나디안 오픈은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히기도 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이곳 해밀턴 골프 컨트리클럽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앵캐스터에 위치한 프라이빗 골프클럽으로 1894년 창설돼서 매년 세계 100대 골프장과 캐나다 톱10에 선정되는 명문 프라이빗 골프 코스입니다. 이번 오피셜 대회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되지만 선수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도착해서 프로암 연습 경기 인터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선수와 셀럽들과 함께 프로암 챔피언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6시 30분 오프닝 세레머니로 총 156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해서 무빙데이인 토요일부터 컷오프를 제외한 70명의 선수들이 최종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토너먼트에는 RBC 오픈을 두 번이나 우승한 로이 맥길로이와 디펜딩 챔피언 릭 테일러 그리고 아담 스컷 등 12명의 메이저 챔피언들이 참가합니다. 한국 선수로는 한국 골프의 미에 곰돌이 김주영 선수를 비롯해서 김성현, 이경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저희 골프합수는 PGA 투어에 등록된 유일한 코리안 미디어 매체로서 북미 전역에서 열리는 투어에 초청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대회 정보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밀턴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가진 남자 골프합이었습니다.